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네, 여기는 다시 인천 도원 체육관입니다. 2012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상무와 웰컴 론 코르사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반전 13대 10으로 석점을 상무 피닉스가 앞서고 있는데요. 네. 전반 주요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상무가 좋은 모습으로 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은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중심에 엄효원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경기 초반에 엄효원 선수가 선취골을 두 골을 먼저 넣으면서 네. 분위기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에만 이제 6골을 성공시킨 엄효원 선수고요. 일단 윤시현 선수가 석점, 김동명 선수가 두 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네. 반면 이 웰컴 론 코르사의 경우 김장무 선수가 석점으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 정수영 선수가 지금 꽁꽁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정수영 선수가 기본적으로 한 경기에 7, 8골 이상을 넣는 네. 선수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지금 전반전 내내 한 골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네. 상무에서 정수영 선수를 철저히 잘 마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후반전에는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아마 공격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13대 10으로 석점을 앞서 있는 상무. 또한 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이 전반전 말미에 네. 이분여의 이제 퇴장 이 엄효원 선수가 이제 빠져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웰컴론 코르사입니다. 일단은 뭐 석점의 점수차 그리 큰 점수차는 아니지만 일단 상무 피닉스가 오늘 좋은 모습으로 리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웰컴 코르사도 후반전 더욱더 분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상무 선수들이 전반전에 이렇게 좋은 리드를 해간 것이 지금 리그 시작 이후 네.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시종일관 이 리드를 잘 지켜만 간다면 앞으로 경기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상무 피닉스와 웰컴 코르사의 경기 석점을 상무 피닉스가 앞선 채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도원 체육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고통. 수술 권유도 받았죠. 후유증이 걱정되더라고요. 척추는 근본부터 치료해야 하는데. 김 차장의 선택은 가능한 척추만큼은 수술 없이 자생 한방병원. 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네, 여기는 다시 인천 도원체육관입니다. 13대 10으로 상무 피닉스가 석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 일단 오늘 이 첫 승에 대한 이 절실한 상황에서 일단 뭐 두 팀이 만났는데 웰컴 루크로사와 상무 피닉스 일단 슈팅에 있어서도 일단 상무 피닉스의 성공률이 더 좋고요. 네. 네. 우선 뭐 슈팅을 던지기도 상무 피닉스 선수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죠. 네. 실책을 뭐 웰컴 루크로사가 3개, 상무 피닉스가 2개의 실책을 범했던 전반전이었는데 일단 뭐 석점의 점수차, 큰 점수차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런 만큼 이제 웰컴 루크로사도 후반전 더욱더 선수들 힘을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상무 피닉스가 오늘 경기 전반전에만 봐서는 일단 좋은 모습으로 일단 선수들이 이제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데 엄효원 선수에게 이 집중이 되는 공격이 조금씩 이제 분산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경기 초반에는 엄효원 선수 주축이었다면 경기가 흐르면서 윤시열 선수와 이묘섭 선수, 김재진 네. 선수까지 같이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13대 10으로 석점을 상무 피닉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 이 남자부 역시 여자부에 이어서 쉽게 이 경기 전에 이 승을 예상하지 못할 만큼
평준화 됐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전에 여자 경기도 막판까지 예측을 못하는. 그렇죠. 거의 1초가 됐을 때 네. 승패가 갈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자부 경기 뭐 전반전 끝나고 나서 13대 10으로 석점 차이지만 네. 오늘 뭐 후반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직까지는 잘 예측할 수 없죠. 네, 13대 10으로 석점을 앞서 있는 상구 피닉스. 일단 선수들 표정이 봤고요. 네. 일단 오늘 경기 첫 승에 대한 염원 선수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이제 후반전 30분의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일단 뭐 웰컴 로컬 의사는 이 노장 선수들도 이제 팀에 이제 주축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한 선수가 이제 팀을 위기에서 이제 구하지 않습니까? 항상 네. 지금 뭐 평준화 되어 있는 경기들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이 노장 선수들의 노련미로 네. 경기를 해결해 나갔거든요. 그만큼 이준희 선수가 투입되면서 웰컴 로컬 의사 선수들도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13대 10 석점에 점수차를 어떻게 이제 웰컴 로크로사가 극복을 할 것인지가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정수영 선수가 이제 후반전 살아나느냐가 일단 웰컴 로크로사의 승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상무에서도 후반전에 또 긴장을 놓치지 않고 네. 전반전에 이어 후반전까지 정수영 선수를 어떻게 발목을 잡고 있느냐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수비에서 중요한 문제점이 될 겁니다. 네, 상무 피닉스와 웰컴 롱코로사. 일단 상무 피닉스가 오늘 경기 웰컴 롱코로사를 상대로 지금까지는 좋은 경기력으로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용신 감독도 일단 선수들에게 이제 리그 종반에 이제 승부를 내겠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우선 뭐 전반전 흐름을 봤을 때는 선수들이 실책이 크지 않았어요. 네. 그만큼 첫 경기에서는 전반전에만 8개 이상의 실책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실책도 거의 나오지 않고 그렇죠. 이제 손발 맞아 들어가는 것이 눈에 확연히 나타나고 있어요. 네. 엄현 선수 투입이 되고요. 13대 10 상무의 성공으로 후반전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 초반 점수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 상무 피닉스 안에서 네. 패스가 차단됐고요. 정수영 김장문 수비수 다 들어왔고요. 네, 네. 정대근인가요? 네, 정대근 선수가 네. 수비에서도 갈아치기를 시도했고 네. 공격도 빠르게 이어지면서 순간적으로 피벗까지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13대 11 상무로서는 후반 초반도 역시 그 전반전에 흐름을 이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실책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웰컴 넝크로사에서는 지금 3-3-1로 완벽하게 3백 선수들을 차단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뒤쪽에서 좀 더 그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윤시열의 득점이 터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윤시열 선수가 들어가면서 윙 쪽으로 패스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찬스를 만들지 못했을 텐데 네. 조금 본인이 욕심을 부린 것이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냈죠. 그렇죠. 14대 12 점에서 정수영 사다리로 연결. 네. 막아냈나요? 그 전에 파울인가요? 네. 윤시열 선수가 퇴장인 것 같은가요? 박편규 선수군요. 17번의 김양욱 선수입니다. 네, 김양욱 네. 선수인데요. 자, 2분간 퇴장. 일단 정수영 선수가 7m 드로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오늘 득점이 없는 정수영인데요. 아, 여기서 지옥은
선방입니다. 네. 자, 오늘 뭐 역시 핸드볼에 있어서 네. 골키퍼의 역할 앞서서 이제 여자부 경기에서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골키퍼의 역할이 네.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지호구 선수가 7m 드로우를 두 개를 선방시켰는데 네. 그것이 이제 상대팀이 본인 팀이었죠. 네. 그것이 오히려 머리를 잘 쓰고 있다고 판단할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좀 더 익숙할 수가 있겠죠. 아, 네. 이번에는 조금 아쉽네요. 네. 네. 하지만 뭐 신승희 선수는 몸을 완벽히 비틀어서 네. 슈팅까지 연결을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뭐 신승희 선수가 잘 던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외곽런 코로사 선수들 뭐 정수영 선수, 뭐 신승희 선수나 보면 슈팅을 던질 때 보면 몸 자세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네. 14대 12. 계속되는 상무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김동명 바깥쪽 다시 안쪽 김재진 아, 네. 일단 수비수 손 맞고 다시 웰컴롱 코로사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미들 속공 유범준 빈 곳을 찾아서 네. 네. 이태영 신승일인가요? 네, 신승일 선수죠. 네. 아, 웰컴롱 코로사 후반전 네. 쫓아가고 있어요. 네.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상무 입장에서는 지공을 하려는 것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네. 모습인데요. 일단 김영웅 선수 다시 투입이 됩니다. 네, 들어가야 되는 찬스인데요. 네. 놓쳤어요. 윤시열 그 전에 파울이고요. 엄혜원 선수를 전반전보다 좀 더 집중적으로 마크를 하기 때문에 네. 엄혜원 선수는 볼을 잡는 시간보다 뒤쪽의 공간을 이용해서 피벗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김재진 두 선수 충돌 신승일과 네. 김재진 김재진, 윤시열 정면에서 네, 하지만 파울로 잘 끊어졌어요. 네. 다시 공격 이어갑니다. 엄혜원이 네. 김동명 아, 네. 자, 엄혜원 선수가 볼을 못 잡게 잘 차단을 시키는 만큼 네. 볼을 잡는 순간에 수비 선수가 두 명의 수비 선수가 붙기 때문에 뒤쪽의 그렇죠. 공간이 충분히 넓어질 수밖에 없죠. 네, 앞에서 수비했던 신승일에게는 2분간 퇴장. 네. 아, 여기서 네, 일단 볼 살렸고요. 상무에서는 지금 정수영 선수를 완벽하게 1대1 맨투맨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네. 아, 빗나갑니다. 네. 김장문 언더슛 빗나갔고요. 상무 윤시열 네. 과감한 롱슛. 자, 지금 상무에서 작전 지시를 내리면서 네. 상황적으로는 엄혜원 선수에게 찬스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질 네. 거라고 예측을 한 것 같은데요. 역으로 윤시열 선수가 슈팅을 던졌습니다. 네. 일단 게임 마크를 하고 있는 김양욱과 정수영 선수 네. 정수영 선수, 네, 네. 여기서 김태권 자,
정수영 선수가 전반전에 계속 묶여 있었는데 후반전에도 묶여 있기에는 네. 아 지금 상황이 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아 여기 서빙 플레이 김장문 네. 어려운 상황에서의 득점 성공을 못 시킵니다. 네. 빠르게 정수영 네. 여기서 일단 김태권 수비 성공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수영 선수를 앞쪽에서 붙어주지 않으면 네. 수비에서도 브로킹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정수영 선수 굉장히 지금 답답한 그렇죠. 경기가 마음대로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오늘 경기 만약에 이제 상무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 정수영 선수를 꽁꽁 묶은 것이 네. 승리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6대 14 김동명 엄효원 김영욱 여지 않자 다시 뒤로 내줬고요. 윤시열이 엄효원 반대쪽 길게 봐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네 그자에 파울 김영욱 엄효원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엄효원 선수가 던지고 남성철 선수가 맞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은 뭐 7m 드로우에 이어서 있어서는 일단은 뭐 약하게 일단 뭐 지금 바운드리 이용해서 네, 네. 강약을 조절하면서 슈팅을 성공시키고 있어요. 네. 정수영 들어갑니다. 네. 네. 자, 지금 정수영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지금 정수영 선수가 이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네. 김태권 선수와 네. 네. 충돌이 있었죠. 얼굴과 목 쪽에 충격이 조금 있었는데요. 일단 뭐 본인도 오늘 경기 게임이 풀리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중거리 슛을 편하게 던질 수 있을 때와 못 던지게 철저히 막근당할 때는 선수 본인 스스로가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하지만 뭐 우수한 선수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선수가 이겨내야만 하는 과제죠. 그렇습니다. 네. 언제든지 집중 마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고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찾아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17대 15 계속해서 리드해 나가고 있는 상무 엄효원이 윤시열 다시 정면 김재진 여의치 않았고요. 김재진 앞에서 다시 엄효원 리턴 네. 네. 웨컴 크루사의 이 수비도 조금씩 활기를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명씩 조인을 해주면서 빠르게 옆으로 이동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네. 받았고요. 네. 막아냅니다. 볼때 맞고 나왔군요. 그렇죠. 자. 어페스 파울 아니었고요. 정수영 그렇죠. 유범준 신승일 지금 순간적으로 두 명의 피벗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상무 수비 선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17대 15 반트 패스 자 바로 채기를 네. 위해서 발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그렇군요. 고의적으로 발이 날뻔했다 해서 2분간 퇴장이 주어지는 건데요. 윤시열 선수 2분간 퇴장 네. 이준이 스카이 네. 슛
착지가 선언이 됐습니다. 네. 득점 인정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수영 선수와 이준희 선수 플레이는 멋지게 잘 이루어졌는데요. 네. 자. 지금 뛰어 들어가는 과정이 수비와 살짝 비스듬히 붙여가면서 오히려 착지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김양욱. 오, 본인이 네. 과감하게 한 명이 부족함을 이겨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중거리 슛이 없는 선수이고 윙 선수였기 때문에 네. 센터트로 돌아왔을 때 방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쉽죠. 그렇군요. 상무. 이범준이, 이준이 이 장면에서 드리대중 볼. 아 네. 선방. 이건웅 선수가 던져봤는데요. 네. 자 지금 윙이지만 큰 찬스였거든요. 네. 이 찬스를 활용을 못했어요. 18대 15. 일단 이 한 명이 빠진 위기를 또 다시 이제 지옥은 골키퍼 네. 선방을 통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18대 15. 후반전도 이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엄영원 선수. 네, 지금 뭐 체공력이 높았고 높은 점프를 한 상황에서 밀렸기 때문에 네. 네, 큰 부상은 아니어야 될 텐데요. 다시 보시죠. 여기서 네 정수영. 네, 지금 정수영 선수가 이제 슈팅을 던지지 못하게 몸으로 붙여준다는 것이 네. 좀. 체공이 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넘어지는 모습이 좀 컸습니다. 엄혜원 패시브 사인 올라와 있어요. 자, 슛이 나와야겠죠? 네, 코롬 크로사. 18대 15. 범준 신승희 들이대줬고요. 네. 아 여기서 일단 볼 살립니다. 네. 패시브 사인 올라와 냈고요. 있어요. 네. 정수영 아네 어려운 상황에서의 득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수영 선수의 중거리 슛의 트레이드마크인데요. 네. 그렇죠. 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몸을 유연하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빼치는 상황이고요. 네. 드디어 정수영 선수의 골이 터졌습니다. 18대 16으로 점수차 한 점 좁히는 웨콜 크로사. 아 여기서 아 일단 볼 살려냈죠? 살려냈고요. 아 네. 역그물 바깥쪽 그물을 맞았네요. 네. 네.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네. 경기 흐름에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이준희 선수가 투입이 되는 웰컴 룸프로사. 유범준 아 네 아 골키퍼 막고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골대를 막고 나올 수 있었지만 네 지금 지효구 선수 다리에 맞고 성공이 됐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이준희가 유범준 스크린을 해줬거든요. 네. 상무 윤시열 아, 네, 정면 선방이죠? 선방이고요.
잡았어요. 정수영입니다. 네. 아, 현란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살아나고 있는 정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정수영 선수를 영거분 놓치고 있거든요. 네, 동점에 성공하는 웨콤코르사. 역시 저런 게 이제 한 방이 있는 선수의 역할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주춤하는 사이에 정수영 선수를 놓치게 되면 지금까지 순식간에 동점 역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예요. 18대 18 동점의 상황에서 이제 조영신 감독이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 선수들을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네. 후반전 네. 수비 정비가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전반전과 후반전 초반 이후부터는 정수영 선수를 놓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수영 선수를 맞는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또 필요할 겁니다. 네. 14분 22초의 시간이 남아 있는 후반전. 이제 양 팀이 이제 후반전 이제 반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대 18로 선수들 사이좋게 이제 18득점씩을 성공시킨 오늘 경기. 공격은 상무 피닉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피닉스 공격이 이어집니다. 어, 네. 여기서 과감하게 네, 김양욱 선수죠. 자, 수비 정비가 되지 않았었고 네. 지금 골킵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그 허점을 노렸어요. 먼 그렇죠. 거리. 자, 수비 선수들이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네. 상황이었죠. 유범준, 이준희. 오펜스 파울이죠. 오펜스 파울. 네. 빠르게 돌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 19대 18. 이면섭 바깥쪽 바운드 패스. 아, 네. 하지만 잡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윙쪽 찬스가 있는데요. 이건우. 아, 네. 어, 여기서 날카롭게 성공을 시키는군요. 다시 동점. 네. 지금도 주춤하긴 했지만 찬스가 컸기 때문에 자세를 완벽히 만들어냈고요. 네. 윤시열. 네. 자, 정수영 선수 뭐 투지인 그런 수비력인데요. 네. 아, 좋았어요. 아, 네, 선방이죠. 아, 하지만 선방. 파울이군요. 아, 김양욱. 네. 네. 자, 볼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정수영 선수의 팔까지 같이 쳐내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 패스를 차단하려고 네. 했던 김양욱 선수. 그렇죠. 정수영 선수 팔을 건드리면서 파울. 2분간 퇴장인데요. 네. 네, 일단 백원철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뭐 상대팀이 다섯 명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충분히 노려볼 텐데요. 네. 또한 상무 입장에서는 김양욱 선수가 두 번째 퇴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파울 관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후반전 19대 19 11분여의 시간이 남아있는 이제 후반전이 되겠는데 난 2분간 퇴장으로 김양욱 선수 일단 한 명이 부족하다는 건 분명 불리한 점입니다. 그렇죠. 네.
자, 앞으로 이제 2분여의 시간은 이제 상무가 견뎌내야 하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그냥 그러한 위기에서 이제 더욱더 힘을 냈던 상무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웰커먼 코르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전 거의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의 네. 분위기도 올라섰고요. 네.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역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19대 19로 동점의 상황에서 웰커먼 코르사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범준, 이준희, 정수영, 네. 김장문. 아, 네. 아, 네. 나왔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김장문 선수는 골키퍼 맞고 옆줄을 나갔다는 어필이었는데. 네. 하지만 네. 지효곤 선수는 손에 맞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준희 선수도 맞았지 맞았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순간에 맞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하지만 상황에서는 너무 빨라왔고요. 너무 빠르긴 네. 했지만 맞기에는 조금 타점이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상무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윤시열. 자, 패시브 올라가지는데요. 자. 백원철 감독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네. 뭐 심판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감독이 먼저 계속 패시브 아니냐고 사인을 주니까 네. 그거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윤시열. 계속되는 웰커먼 코르사 예, 공격이 봤죠? 이어집니다. 일단 수비수. 자, 웰커먼 코르사 선수들 다섯 명의 수비를 두었기 때문에 서두르진 않고 네. 완벽한 찬스를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이준희, 유범준 네. 성공. 역전에 성공하는 웰커먼 코르사입니다. 조금 멀찌감치해서 네. 마무리를 시켰어요. 상무가 위기를 맞이했죠.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네. 파울. 아, 여기서 정대근 선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 선수가 볼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뒤에서 밀었죠. 이렇게 된다면 또 상황은 또 역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엄혜원. 네. 아, 성공! 자, 오펜스를 만들어 유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네. 슈터의 가슴이라든가 팔이 완벽히 빠져 있었어요. 네. 20대 20 또다시 동점. 유준이가 유범준 다시 정면에서 던지지 않았고요. 네. 이준희 선수를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여기서 두 선수. 네. 자, 김양우 선수가 지금 정수영 선수를 완벽히 1대1로 마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정수영 선수가 순간적인 페인팅으로 수비를 따돌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여기서 패시브죠? 상무의 공격. 네, 잘 봤어요. 여기 있어.
굉장히 좋아하네요. 김양욱. 그렇습니다. 또다시 역전. 지금도 빠르게 사다리로 연결이 됐다면 네. 실책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한 번 건너서 준 패스였기 때문에 효과를 봤습니다. 이준이 주시죠. 먼 거리. 아 골대 맞고 자, 나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골키위 미처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좀 아쉬운 그런 슈팅입니다. 네. 일단 이 한 명이 빠진 웰커넘 코로사를 상대로 일단 상무 피닉스가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다. 네.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상무 피닉스. 김재진, 엄효원, 이묘섭 정면에서 김재진. 네. 네. 오버스텝 파울이죠. 김재진 선수도 굉장히 빠른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네. 발이 빠른 선수인데 이묘섭 선수와 김재진 선수가 순간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공격을 펼치고 있어요. 네. 아 김양욱이 오늘. 네. 빈 공간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파울. 자, 파울로 김양욱. 네. 네. 신승희. 아, 네. 네. 자, 신승희 선수 페인팅 치고 빠지는 순간이었지만 김태곤 선수가 재치 있게 놔줬거든요. 네. 주시죠. 정수영. 네. 선방 지옥은. 자, 지옥은 선수 선방을 어려운 선방이죠. 네. 정수영 선수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엄효원, 김재진, 엄효원, 윤시열. 아, 네, 바로 채기. 아, 하지만 볼이 살았어요. 네, 일단 볼 살리는 상무. 빨리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엄효원. 네. 여기서 파울. 자, 웰컴넌 크로사 입장에서는 파울로 잘 끊어줬지만. 네. 자, 슈팅이 빨리 나가야 되겠죠. 아, 골대 맞고 들어가지 않고요. 아, 김양욱. 자, 세 번째 퇴장이죠. 김양욱 선수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경기 뛸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뭐 남자부 경기에서는 오펜스 파울을 유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오펜스 파울을 만들기 위해서 흐름을 오버액션을 한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지금 계속 주의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경기 제 역할을 해줬던 김양욱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남네요. 다시 위기를 맞는 상무. 기회를 갖게 되는 웰컴 크로사 이건웅, 유범준. 다시 유범준이고요. 정면에서 신승일. 아 네. 여기서 실책. 엄효원. 네 성공이죠. 아 네. 지금 완벽한 속공으로 성공을 시키고 네. 자, 한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백코트도 과감하게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일단 상무가 흐름을 다시 잡았는데요. 네. 네. 이준이 슈팅이죠? 네. 지옥은 선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웰컴농 코르사 선수들 상대팀 미 선수가 적기 때문에 완벽한 찬스를 만들려고 한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성급한 플레이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23대 20으로 석점. 오버스텝 파울이고요. 자, 지금 웰컴농 코르사에서는 윤시열 선수와 엄현 선수 이 두 선수를 모두 맨투맨으로 잡고 있거든요. 아, 네. 자, 파울을 유도해야 되겠죠. 파울. 계속되는 상무의 공격입니다. 네. 패시브 사인 올라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3m 아웃을 충분히 시켜주고 슈팅으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정확한 지점이 알려주는 백상서 심판. 윤시열 아, 들어가는군요. 윤시열. 네. 자, 상무 벤치 모두가 일어나서 환호해주고 있고요. 아, 네, 언더슛. 자, 엄현 선수도 2분간 퇴장이 주어지는데요. 네. 중요한 시점에서 팀의 주축 선수가 빠지는데요. 이 김영욱 선수가 파울을 당했던 똑같은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네. 또한 지금 엄현 선수가 두 번째 퇴장이거든요. 네. 엄현 선수는 팀에서 지금 슈팅 기동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 파울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차 박현규. 아, 네. 오버슛. 아, 안 네. 들어가는군요. 웰컴 크로스 빠르게 공격 펼쳐야 되겠죠. 정수영. 네. 아, 성공. 성공이죠. 정수영의 득점. 두 점차.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무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쫓기는 듯한 이기고 있지만 쫓기는 듯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슈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아, 윤시열이 들어갔어요. 오늘 윤시열도 네. 팀 승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정면 그전 파울. 아, 네. 김재진 네. 선수에게도 2분간 퇴장. 상무 선수들이 좀 더 이제 차분하게 경기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비에서 좀 더 압박하는 그런 수비를 보이다 보니까 네. 지금 퇴장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자, 건들면 안 되겠죠? 여기서 성공. 네. 지금 줘야 될 슈팅은 주고 이제 파울 관리를 통해서 선수들이 더 이상 퇴장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두 명의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상무 위기. 네. 웰컴 크로사는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1분 30여 초. 자. 자. 네. 이건우 선수에게 2분간 퇴장. 선수들이 이제 미는 상황에서도 넘어질 네. 정도의 이제 파울은 좀 더 심판이 많이 불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박현규 빠르게. 자, 파울을 유도해서 이제 슈팅까지 이어져야 되는데요. 네. 자, 윤시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중거리 슛을 던질 수 있는 선수는 있습니다. 패시브. 자, 패시브죠. 정수혁 빠르게 드리블에 들어가면서 아, 전방이에요. 아, 네. 지옥은 자 엄현 선수가 들어왔죠. 네. 아, 지옥은 선수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네. 이렇게 되면 보다 유리해지는 상무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웰컴농 코르사 정수영 선수가 지금 찬스에서 넣었더라면 충분히 역전까지도 가능하고 동점을 그렇죠. 만들 수 있는 유리한 고지인데요. 일단 웰컴 코르사 빠르게 공격해야 하는 상황. 네. 신승일 빠르게 돌파해서 득점. 25대 24. 자, 이제는 맨투맨 수비를 통해서 어떻게서든 아, 네. 공격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네, 상무 이렇게 귀한 2승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뭐 대거 많은 선수들이 새로이 들어왔거든요. 입대를 네. 했어요. 그래서 손발이 맞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모든 선수가 다 같이 뛰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상무 피닉스 2연패 뒤에 귀한 1승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오늘 경기였고요. 내일 경기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여자부 광주도시공사와 경남개발공사 이어서 6시 충남체육회와 두산 마지막 경기는 여자부 서울시청과 컬러풀 대구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내일 경기 역시 세 경기 역시 이 또 많은 기대가 되는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경기 역시 경기장에 오셔서 게임을 즐겨주시고 또한 이 여건이 안 되신다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세레모니상은 김양옥 선수가 네, 받게 되는데요. 일단 뭐 세 번의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뭐 득점도 득점이고요. 또한 이 정수영 선수를 게임 막하는 데 있어서 뭐 제 역할을 잘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정수영 선수 마크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네. 작지만 재치 있게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이끄는 데서 뭐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MVP 상무 피닉스의 어떤 선수가 그 주인공이 될까요? 아, 오늘 경기 윤시열 선수가 MVP로 선정이 되는군요. 네. 팀의 이제 고참으로서 그렇습니다. 네. 뭐 선수들을 이끌면서 고군분투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 승리로 이끈 상무 피닉스 귀한 1승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두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 상무 피닉스와 웰컴 크로스하는 상무 피닉스가 귀한 1승을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말씀의 조은희 해설위원 캐스터 신익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심장이 말해주고 있어 뭐지 나